먼저 우리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식으로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출애굽기 25장 10절.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뇌슬 부어 만들어 그 뇌 발에 달대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소방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 채를 괴 양편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뇌에게 줄 정급판을 그 괴 속에 둘지며 승고로 속재소를 만든 내 길이는 눈빛과 나도 저한 눈이 반이니라고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두고 한 그룹은 저 끝에 두고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 한 그룹으로 연결할 것이며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를 받으려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쓰러진 사람 너 내가 다 키웠다. 하나님 아니고요. 제가 예? 아니 그러고 못 들을 가능성이 더 들을 거죠.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람 되고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난에 쓰러지겠습니까? 고난을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런 뜻에서 이걸 한 장씩 우리 장로님 우리 저 젊은이가 해주면 좋겠고요. 한 장씩 다 드리세요. 그거 마지막 지금 보시던 그 장면 뒷부분이 저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스킵하고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두 돌비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 짓는 거 오늘 본문은 자 뭐 굉장히 짤막하게 법궤에 관한 것만 읽었습니다만 이 성막 제가 가져온 DVD에는 또 성막 강의한 것을 안무하며 이걸 꼭 보시고 싶으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구경평 해가지고 그 성막을 찾으세요. 그럼 성막 1편에서부터 22편까지 쫙 한 편씩 놓여져 있을 겁니다. 찾아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성막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딱 동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딱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동쪽에 하나 문이 있는데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설명을 구박에 다 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곳이에요.
이 번제단을 만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들어가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회개 운동부터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물두멍을 만나게 되는데, 물두멍은 이제 손 씻고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안 씻으면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 예, 우리 큰 잘못도 작은 잘못도 전부 성막들에서 우리는 다 해결하고 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들어가면은 오른쪽, 여기 성소문인데 그 오른쪽에 뜻상이 있고 뜻상 맞은편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에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는데 그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향단, 기도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고 또 빛을 비추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빛된 생활을 해야 되고 향단에서 기도,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에 모아서 천사가 냅다 쏟을 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최후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공중만 진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상달되어 모아질 후에 쏟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빚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 휘장, 이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 성전 그 휘장은 안에서부터 위로 쫙 찢어졌다. 맞습니까? 예? 제가 좀 고약한 데가 있어요. 아래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은 노면 했을 것이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서부터 찢어졌다면 누군가가 장난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난 그 예수 안 믿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려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하나님과 직통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또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를 통할 거 없어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게 법궤에 있는데, 이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속에 돌, 두 개의 돌비가 있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법궤 속에 있습니까? 만나가 있고 법궤 속에는 만나가 있고 아론의 두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중구난방한 얘기들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법궤 속에 있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법궤 앞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네. 법궤 속에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법궤 앞에 있어요. 뭐 그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다 얘기를 못하고 지나가는 것 죄송하게 여깁니다. 오늘 조금 심층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법궤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돌비를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문은 29개예요. 10m예요. 10m. 그리고 성막이 150m, 길이가 50m, 그리고 폭이 25m, 뭐 이런 건 구체적으로 있는 건데 다 설명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딱 들어서면 성소에 들어가기 들어가려고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문이 있죠?
문 열고 들어갔어요. 번제단 있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 법교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일직선에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미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까지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 져야 돼요. 아버지요,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자 3년 동안 키운 그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버림을 당해서 팔려간다는 것만 생각해도 억울하고 억울하고 억울할 텐데, 거기에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린다 생각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그냥 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나를 팔려서기다 하는 것을 알고 제자로 삼았을까요? 모르고 제자를 삼았을까요? 예? 세상에 알고 그 제자를 삼겠어요? 몰랐으니까 살았겠죠. 그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를 뽑을 때 저 녀석을 배신하고 나갈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를 제자로 삼았어요. 왜?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자, 이러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미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그려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세워졌던 것은 띄워놓고 한번 봤습니다. 이 법궤, 먹어보고 수박이 이렇다, 물이 많고 빨간 물에 단맛도 있고 어쩌고 아무리 설명해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설탕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봐. 우리 만나 먹어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아마 인터넷 이메일을 제가 열게 되면은 잔뜩 달려 또 댓글 달려 있을 거예요. 레이디 가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저 동영상 하나 올려놓고 있거든요. 댓글 답해주기가 지금 어떤 데로 바쁜 좀 진절머리 나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을 달아놓는데 아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님도 꼭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는데 어떡하지? 아, 그렇게 안 끝내죠. 아, 그럼 거기 또 댓글 또 붙어요. 그러다가 내가 한 번은 예수님 소리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 이 사람 님 자 쓸 줄 몰라? 그래서 아, 너는 꼭 깔쿠링 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하나 싶어서 색안경을 쓰고 파란 색안경을 쓰고 네가 무지개를 쳐다보면 모두가 무지개를 안 보여. 그래 색안경 벗어. 한 번씩 비꼬아줍니다. 지금 보약해요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만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먹어본 사람 아니고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갔다가는 예수님이 기적적인 것을 그거 할 수 있지.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얼른 옮겨놓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옮겨놓으면 되지. 이론상으로 100% 오케이. 그런데 빠지기 전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빠지기 전에 옮겼거든. 그게 기적이에요. 그걸 믿어주는 게 기적이에요. 그걸 믿어주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모르는 분이에요. 아론의 상 모세가 받은 두 돌비, 이 돌비 두 분 받았어요. 한 분은 모세가 깨트려 받았어요. 깨트렸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깨트린 거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와. 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실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안 해? 그만둬. 그러신 하나님 같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 네가 깨트리고 버린 거 그거 그대로 만들어 봐. 모세에게 지시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인정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실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룻밤 잘못했어요. 하룻밤 잘못했는데 그것이 인류 종말에까지 이르기까지 형제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아랍 그들이에요. 이삭의 후예 형제간 싸움이에요. 지금 그때도 형제간 싸움이 이루어졌죠. 그 형제간 싸움 대표적인 것은 아담 때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 종교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 그 아들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다툼 그래서 쫓겨났죠. 심각한 겁니다. 나의 실수가 그래서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후세에 이르기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내 실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법궤 언약궤를 찾은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감춰지고 영영 없어진 줄 알았는데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언약궤를 찾은 분이 그것도 찾아놨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에게는 아니 안 오신 분들에게는 억울하고 절통할 것이에요. 그러나 인터넷 들어가서 이걸 보시면은